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5아이즈에 한국이나 일본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첩보동맹인 5아이즈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의 첩보동맹 5아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아이즈의 역사부터 알아보자고요. 5아이즈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오늘날의 5아이즈는 아니었고요. 영국과 미국 간의 암호회도 공유 협약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래도 독일과 일본이 상당히 위협적인지라 영국과 협력을 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암호들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요. 으아, 날아간다. 잠자고 있었던 거인을 깨워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1943년 5월 17일에 미국과 영국은 더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BR-USA 협정이라는 통신정보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공식적인 5아이즈의 기원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모든 미영 간의 신호정보협력은 BR-USA 협정에서 기원이 되었을 정도로 5아이즈의 기초가 되는 협약이죠. 아무튼 BR-USA 협정에서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고 추축군들의 각종 기밀자료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가 또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냉전이었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하게도 서방세계는 오들오들 떨면서 소련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BR-USA 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죠. 1946년에 UK-USA 협정으로 모든 정보 공유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1948년에 캐나다,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UK-USA 협정은 오늘날의 5아이즈로 완성이 되죠. 물론 이 5아이즈 연합자격으로 참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1952년에 가입한 노르웨이와 1954년에 가입한 덴마크, 그리고 1955년에 가입한 서독이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5아이즈 국가들과는 다르게 5아이즈 간에 존재하는 정보 공유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날의 한국이나 일본 느낌으로 협력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5아이즈는 1956년에 완전체가 되어서 냉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 5아이즈들은 소련이나 중국, 동유럽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수집하면서 각종 이권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1953년 이란의 쿠데타를 사주해서 당시 이란의 수상이었던 모하메트 모사데크를 실각시킨다거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중 북베트남의 방공망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1961년 콩고의 독립 지도자이자 초대 총리였던 파트리스 루문바를 암살한다거나 1973년 칠레 쿠데타를 사주해서 정권을 엎어버린다거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자 아르헨티나의 정보를 쭉쭉 수집한다거나 1989년 천안문 시위를 지원하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구출한다거나 1990년 걸프 전쟁 때 쿠웨이트 정보청사를 도청해서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거나 2003년 이라크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유엔에 압박을 넣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대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 혹은 분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서방세계의 바람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죠. 7대 냉전도 서방세계가 이기기도 했고요. 정말 막강한 실전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5아이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다른 동맹국들보다도 훨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 수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서 5아이즈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조금이나 유추가 가능한데요. 물론 2013년도 자료인지라 걸러 들을 필요는 있지만 대강 비슷하게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이나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밝혀졌고요. 또한 주요 동맹국 정상들을 수년간 메일, 전화 등을 감청해온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아이즈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미국은 중동, 중국, 러시아, 중남미를, 캐나다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중남미 지역을, 영국은 유럽과 러시아를, 호주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뉴질랜드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사관이나 동맹국 대사관을 통해서 각종 감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을 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오늘날의 5아이즈의 초점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게 됨에 따라 이 위협이 서방세계에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국을 밀어낼 생각을 하고 현재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작이나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에 영국 항모전단이 한국에 입항했다거나 5아이즈 국가들이 홍콩 시위를 지시하고 있다거나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전면 차단한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외교에 힘입어 5아이즈는 더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쉽게 말해서 다구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형식의 외교 전략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 아이즈의 확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런 확대 논의를 한 건 아니고 SSPAC라고 해서 2006년도에 5 아이즈의 확대 협의체를 만들고는 있었어요. 싱가포르, 태국, 대한민국, 인도, 프랑스, 그리고 2019년에 대중국 5 아이즈라고 해서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2020년에 대북한 5 아이즈라고 해서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앞서 말했던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사례처럼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서 5 아이즈의 기존 5개국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협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위협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한국 등 4개국을 5 아이즈에 참여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 하원 군사위만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미국의 의도가 어떤지 내심 찾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이 5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의 위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북한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중국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하게 될 테니 우리나라로서는 국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5 아이즈에 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손절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역량은 엄청납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을 손절하게 되면 이로 얻게 되는 경제 피해가 막강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김칫국이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 행정부가 승인하고 다른 5 아이즈 회원국들도 동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잘 판단해서 5 아이즈에 참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여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오늘은 5 아이즈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